예로부터 성루가 단단해 무너뜨리기 어려우면 완구만한 기물도 없다고 했던가. 그래서 우리 촉까지 불려왔다. 완구다. 괭이질, 망치질 신세야 다른 총통과 매일 반이지만 본디 완구는 앞으로 겨너 쏘지 않고 하늘로 치솟는 무기라 포각 둘 자리만 치우면 그만이니 천자 현자보다 터잡기도 편하다. 완구도 총통이라 포가 튀지 않게 묶기는 해야 한다. 오랜만에 망치 잡았더니 다들 눈초리가 차갑다. 내가 봐도 좀 어설프다. 북방 땅은 정말 딱딱하다. 완구를 튼튼히 묶었으면 깨진 곳은 없는지 재차 3차 확인한다. 여기서 화포가 깨졌다간 명년 오늘이 우리 포대 단체 재산날이다. 심지를 넣는다. 두 개 넣는다. 완구는 잘못 터져도 큰일이지만 터지지 않아도 큰일이라 심지 구멍을 두 개를 내어놓았다. 구멍마다 따로 중약선 두 가닥을 물려준다. 심지를 꽂은 완구에 화약을 채워넣는다. 한 번 쏘는데 화약이 13냥이 들어가니 현자 총통보다도 더 많은 화약이 필요하다. 또 손님은 화약을 흘린 것 같다. 신전자 초방 언해가 나온 이후 화약 절약 정신이 다들 회의해진 것 같다. 완구는 세워서 걸쳐두는 무기라 단단한 경목으로 꼭 잘 틀어막아야 한다. 대신 경목이 다른 총통에 비해 크고 튼튼하다. 완구는 주로 단단한 돌을 둥글게 깎은 석환을 물린다. 잘 만든 석환은 무게는 35근, 줄 곳도 없어서 끔찍하게 무겁다. 이 무거운 돌이 중앙구에 물렸으면 500보는 좋게 날아간다. 항상 모래로 갈아야 하니 석환 깎는 노인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엔 비격 진철뇌다. 가장 애정하는 흉폭한 물건이다. 불을 당겨 쏘면 땅에 떨어져 스스로 터져 산천을 흔든다는 기물이다. 자세한 건 국립진주박물관 비격진철뇌 편을 보면 된다. 안돼.